자, 그렇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,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섹터 업종을 바라보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볼 텐데요. 실시간 증시수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요인이 있고 뭐 FOMC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.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어떻게 저희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? 네,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쉽게 보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지난주와 전혀 달라진 게 없죠.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이제 푸틴이 쉽게 포기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좀 오히려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좀 쉽게 끝날 것 같았던 것처럼 이제 지루하게 좀 길게 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요. 뭐 보면 이제 증시에서 지난 작년 우리 과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처럼 버블을 만들었던 쪽은 조심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튤립 파동에서 네덜란드 인들이 저 그 튤립을 언제 저점일까? 아직도 저점이 아니잖아요. 그것처럼 큰 버블을 만든 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오히려 뭐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버블을 만들었는데 버블을 만든 쪽은 좀 피해야겠죠. 자 이제 미국도 고유가 시대 지금 또 이제 반에 반토막 난 쉐일가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술주의 하락은 추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저는 경고를 드렸는데요.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게임 등등 좀 유명했던 것, 그동안 좀 너무 믿었던 쪽에서 조심하자. 또 오랜 상승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많이 올랐던 쪽, 그쪽을 나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이 이제 꼭지를 치면서 조정해 오게 되면은요. 투자자들이 좀 난감하게 되죠. 어쨌건 투자자들은 지금 자신의 계좌를 좀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십니다. 좀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을 담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이제 가치주의 장이 좀 오고 있으니까 가치주 쪽으로 좀 접근하는 쪽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뭐 당연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성장주들이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주 쪽을 봐야 되는데 어떤 섹터를 좀 저희가 대안으로 살펴봐야 될까요? 예, 내수주나 경기 방어주.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리오프닝이라고 말하는데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면은 내수주 쪽이죠. IT나 이제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쪽 섹터들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파라다이스,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. 뭐 항공주들 여러 가지 뭐 여행주들 그런 쪽에 좀 수급이 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도 그쪽이 어쨌건 외인 내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그동안 크게 오르지 못했던 쪽이죠.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가 앞으로 좀 좋아질 쪽을 좀 찾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리면서요. 건설이나 뭐 음식료에서도 이제 독점력이 강한 기업을 하나 뽑아 보자면 저는 하이트진로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팔고 있는 기업이고. 또 이제 그 기업의 독점성을 본다면은 뭐 투자에 무리가 없죠. 최근에 뭐 소주에 대한 출고가도 좀 올라오면서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인데요. 하이트진로도 오늘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 주봉을 보면은 4주 연속 양봉이 나고 4주 연속 1, 2, 3, 4, 5, 5주죠. 6주 연속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고 있다는 걸 본다면은 뭐 매수 주체가 어느 쪽이 됐던 뭐 외인들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믿을 수 있는 기업이죠.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버텨주고 추세를 만들고 있는 제가 탑 픽으로 하이트진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수 쪽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. 하이트진로 앞으로 어떤 추이를 보여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